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윤진섭입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기름값에 먹거리, 공공요금 줄인상 움직임에 심란합니다. 원가 올라 불가피하다곤 하지만 눈치보다 총선 끝나자마자 가격 올린다는 거 참 얄밉다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햄버거 업체 버거킹, 무리수 마케팅의 원가 절감을 놓고 소비자 기만 논란 뜨겁습니다. 이 회사 작년에 매출 전년보다 1.5% 줄어든 7,453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40억 원에 달했죠. 내역 따져보니 원재료 비용 절감, 운반 보관비 아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거킹, 2022년 2월부터 작년까지 코로나 기간에 가격 세 차례 올렸는데 그때마다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앞세웠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이유로 가격 올렸는데 원재료 아껴 손익 개선했다는 거, 재료는 아끼고 제품값만 올렸다는 뜻이 아닌가요? 버거킹 대표 메뉴 와퍼 40년 만에 중단한다는 소문 출처가 회사였는데 알고 보니 제품 리뉴얼이었다고 하죠. 절판 마케팅으로 와퍼 더 팔려는 속셈이냐, 비난 쏟아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 이용료를 기습 인상하자 네이버 이때다 싶어 이탈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규 회원만 혜택 주면서 뒷말 무성합니다. 네이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석 달간 14,700원짜리 플러스 멤버십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네이버 도착 보장 무료 배송 혜택은 덤입니다. 그런데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없자 불만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충성 고객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이럴 바엔 돈 더 내고 쿠팡 플레이, 쿠팡이츠 혜택 누릴 수 있는 쿠팡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네이버 기존 이용자를 위한 혜택 확대하기 위한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지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신한카드, 수건이었던 도모아카드 1년 만에 약관 변경했습니다. 이 카드 5천 원 이상 결제 금액에 대해 1천 원 미만 잔돈은 포인트로 적립해줘 유명세를 탔죠. 5,990원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결제, 짜투리 적립을 최대로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통신비 5만 5천 원을 5,990원씩 나눠 9번, 나머지 한 번은 1,009원을 결제하면 포인트로 8,991원을 챙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 크죠. 그런데 분할 납부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부 의약품 판매상 약사들이 약을 구매하면서 5,990원씩 하루 1,000번 넘게 결제해 100만 원 넘는 포인트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짜고 품앗이 결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취약계층 고려한 분할 납부가 악용되고 있다며 신한카드 당국의 약관 바꾸겠다고 읍소한 것입니다. 비정상 거래는 바로 잡아야겠지만 회원 모집할 때는 혜택 쏟아내고 손해가 커지자 일방적으로 약관 뜯어 고쳐 소비자만 불리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즈포커스 이 시간에는 공공기관, 산업, 식품 관련 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자재값, 인건비 급등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건설 현장에서는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본청약이 돌아오는 3기 신도시의 공사비도 급증해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여기에 정부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요. 경제부 최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3기 신도시가 최근에 공사비가
와 관련돼서 말이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네, 3기 신도시가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3기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1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초 세워진 계획과는 다르게 토지 보상금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착공이나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중 인천 계양지구는 규련동, 동양동 등에 17,000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에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공사비가 30% 폭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2블럭이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25% 뛰었고요. 또 옆블럭인 A3블럭도 33% 뛰었습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의 건설 원가가 뛰다 보니 공사비 급등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전청약을 통해 당첨된 분들,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불안감이 크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비가 커지다 보면 분양가의 비용 상승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84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가 약 4억 9천만 원으로 제시됐었습니다. 오는 9월에 본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본청약 때 수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신도시 본청약 단계에서 이제 분양 가격이 올라간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예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끓자 정부도 수습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사비 인상이 그대로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지구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구고요.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분양가가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난처해지는데요. 크게 늘어난 공사비를 지출하고도 이를 분양가로 충당하지 못하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천 계양지구뿐 아니라 앞으로 경기권 신도시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LH가 받는 재무적 피해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LH가 지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LH가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 3기 신도시만 말고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LH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먼저 정부는 임기 내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LH를 통해 연내 3조 원 규모로 건설사의 부실 사업장 토지를 매입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안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 LH가 맡은 일이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건설 업무인 만큼 애초에 금액 규모가 큰데다가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궁금증은 LH가 어느 정도 실적을 기록하느냐 여부인데 지난해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았다고 들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인데요. 이건 전년보다 무려 1조 7천억 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LH의 최대 수익 사업이 토지 분양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 PF 부실 여파로 토지를 분양을 해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연체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미 200%를 넘겨서 재무 위험 기관으로 간주되는데요. 안 그래도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각종 구원투수 역할까지 맡으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LH가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3기 신도시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 LH는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 일부 재무 지표가 단기가 되는 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 주거복지 실현 등 공적 역할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출자, 채권 조달 등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700억 원 규모의 브라질 채권 발행에 성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거 정책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 기자, 저번에 그 앞선 봤을 때 전관 카르텔, 그 다음에 철관 누락 사건 때 LH 역할을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 이런 혁신안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등을 거치면서 LH 혁신안이 나왔었죠. 기존의 LH의 독점 구조를 깨서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전관 카르텔이 없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LH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LH가 일을 해줘야 국민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약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LH의 만연한 구조적 병폐는 도려내면서도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한 LH 혁신 약속이 흐지부지 되지 않게끔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이 무려 2천억 원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에 이어 재발을 막겠다며 사과했던 회사 대표 본인도 불법 주식 거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이지만 주식시장에서 나가면서 감시의 손길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근 있었던 일부터 좀 살펴보죠.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엄태관 대표 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을 내놨습니다. 회사의 투자 손실을 누락하고 현금 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인데요. 오스템은 지난 2020년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며 발생한 손실 151억 원과 지난 2021년 직원 횡령으로 빠져나간 900억을 회계 처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게 증선이 지적입니다. 증선인은 앞서 지난달에도 엄 대표를 불법 주식 투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 흑자 전환 등을 미리 전해듣고 아내와 지인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 전에 팔아치워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것만 보면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투기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 정도 규모 회사 대표가 하기엔 너무 뻔한 불법 행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만 돼도 본인 회사 주식을 사고 팔면 그 5일 안에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반년 안에 주식 매매로 단기 차익을 얻으면 역시 반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엄 대표는 둘 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엄 대표는 지난해 주총에서 3연임에 성공해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요. 3년 전 직원이 2천억 넘게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난리가 났을 당시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횡령 것만 봐도 규모를 감안할 때 다른 회사면 이미 대표가 물러났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표 본인의 불법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도 자진 사퇴든 해임이든 거취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검찰에 통보된 건이라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오스템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앞서 말씀드린 횡령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대법원 3심에서 전 재무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간 15차례에 걸쳐 총 2,200억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자와 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입니다. 당시 이 정도 액수와 기간이면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1월부터 넉 달간 거래 정지에 코스닥 상장 폐지 심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 거래 정지가 심지어 처음도 아니었다는 건데요. 앞서 지난 2014년에 오스템 임플란트 창업주의자 당시 대표였던 최규옥 회장의 횡령 사건으로도 제재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최 회장은 당시 치과의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중고 치과기기를 새 제품처럼 포장해 이걸 다시 판매해서 거둔 이득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횡령액 9천만 원, 배임액이 97억 원이나 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주식에서 쫓겨나진 않았고 재발로 나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 16년 만에 자진 상장 폐지됐습니다. 직원 횡령 사건이 터진 뒤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주주 행동을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때 최 회장이 다른 사모펀드들인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꾸린 컨소시엄과 손잡고 지분 대부분을 팔아버렸는데요. 컨소시엄에서 공개 매수로 소액 주주 지분까지 사들이고 코스닥 시장을 나간 겁니다. 이번에 증선이 제재처럼 또 악재가 터져도 개미 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볼 일 없다는 점은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 매각 과정에서조차 최 회장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제 상장 폐지로 공시 의무마저 없어졌으니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부적인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감시도 작동이 안 되죠. 많은 불법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고 불투명하고 총수가 전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실적은 괜찮다고요? 네, 지난 2017년부터 임플란트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도 3위를 차지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나 됩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매출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어 두 해 연속 1조를 넘겼고 특히 해외 사업이 많이 성장하면서 매출 비중이 66%에 달합니다. 국내에선 점유율 1위인데 임플란트의 수익성 자체가 워낙 높고 건강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라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로 득을 보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몇 년간 대형 악재들이 계속 터지는 와중에도 실적은 신기할 정도로 잘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묵은 문제들이 여전한 가운데 언제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T가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줄 장기 성과급 명목으로 자사주 40억 원어치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석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 100여 명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급 규모는 다르지만 KT는 매년 이렇게 자사주 처분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배진솔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일단 관련 내용을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요? 네, KT는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장기 성과급 주식 보상 지급 및 자기 주식 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참석 이사 1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건데요. 보통 주식 총 10만여 주로 처분안 의결 당시 종가 36,400원으로 계산하면 39억 3,500여만 원 규모를 처분하는 겁니다. 6월 24일까지 장외 처분 방식으로 처분되며 NH투자증권이 중개합니다. 회사의 자기 주식 계좌에서 상여금 지급 대상자 증권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규모는 들쑥날쑥했으나 거의 매년 이 같은 방식으로 보너스를 챙겨왔습니다. KT는 장기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주식은 앞으로 1에서 3년간 처분할 수 없다며 책임 경영을 이유로 지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기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 주식이 돌아가는 겁니까? 네, 이 자사주는 김영석 KT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외이사, 경영임원 97명에게 돌아갑니다. 이 중 김영석 대표이사는 2,000주가량을 지급받아 금액으로 따지면 7,200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 사내이사 1명은 820주, 사외이사 11명에겐 총 200여 주, 약 2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장기 성과급 지표를 정해놓고 달성률을 초과하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해 달성률을 초과했나요? 네, 우선 영업이익으로 보면요. 이 KT는 지난 한 해 영업이익 1조 6,4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재작년 실적에 반영된 일회성 이익의 기저 효과로 연결주 기준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26조 3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KT 임직원들하고 소액 주주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매년 이 자사주 처분 소식에 임직원들은 임원 성과급 계산은 칼같이 뜯어간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올해도 노조 측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임금을 사실 많이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직원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네, 또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온 지난 11일 주가가 2.75%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처분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늘면서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주주 가치가 희석돼서 일반 개미들은 이 환원 효과가 감소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다지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소각으로 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오르게 되지만 처분을 하게 되면 시장에 다시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상의 부담 요소가 되는 거는 불가피죠. 소액주주들이 이것을 그렇게 환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장기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자사주를 당장 1년에서 3년간 처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에선 자사주 처분을 앞으로 시장이 풀리는 물량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 대표이사가 사비를 들여서 선제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주가 부양에 책임을 지고 경영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은 최근 자사주 1억 5,300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여명희 최고 재무 책임자와 김범수 전무도 각각 5,000주, 2,338주를 매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보수나 성과급으로 받는 형태가 아닌 주식을 자기 돈으로 매입하는 건 주주가치 재고 의지를 내비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도 SK텔레콤 주식 8,300여 주, 약 4억 3천여만 원을 추가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섭 대표도 지난해 8월 말 취임 후 6개월간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자사주 5,300주, 약 2억 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백 기자, 이런 가운데 통신 3사 중 KT가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 평균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KT의 경우 지난해 미등기 임원 77명의 평균 연봉이 5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억 400만 원 늘었는데요. 반대로 SK텔레콤 미등기 임원 91명 평균 연봉이 1년 전보다 700만 원 낮아진 5억 1,800만 원입니다. LG유플러스도 전년보다 5,500만 원 줄어 미등기 임원 71명의 평균 연봉이 4억 3,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장윤아 포스코그룹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 통해 조직 슬림화하고 임원 줄이는 등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관계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죠. 포스코 노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노조 사측이 조직적으로 조합원 탈퇴 압박한다고 하죠. 제철소 주변에 천막까지 치고 1대1로 만나 탈퇴 종용했다는 게 이들 설명입니다. 작년 12,000여 명에 달했던 포스코 노조 조합원 최근 2,300여 명이 탈퇴하면서 8,800여 명 수준으로 준 것도 사측 탓이란 뉘앙스입니다. 논란 커지자 사측, 요즘 어떤 시대인데 탈퇴하라고 탈퇴하겠냐? 개인이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선 장인화 회장 취임에 맞춰 노조가 새 경영진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고민 깊어질 듯 싶습니다. 권원광 교촌치킨 회장, 2년 전 경영 복귀했는데 경영 성적표 내세울 수준 아닙니다. 교촌치킨 빅3 중 유일하게 매출 꺾였습니다. 지난해 4,259억 원 매출 기록했는데 14% 넘게 줄어든 거죠. 매장을 10곳이나 늘리는 등 공격적 확대 전략을 펼친 게 무색해 보입니다. 영업이익 2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가격 인상한 덕분이지 기업 경쟁력이 좋아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늘 1위였던 매출 순위 BBQ에 밀려 업계 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 좋지 않은 게 근본적 악재입니다. 매번 치킨 가격 인상 주도한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각인돼 있어 틈만 나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유일한 상장사인데 주가도 영 시통치 않습니다. 외형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 신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 필요하겠죠. 권원광 회장이 위기를 돌파할 묘안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즈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55분 한 주간 뉴스를 샅샅이 더듬어 살피는 뜻의 뉴스 돌파보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